붕괴된 서울 천호동 상가 건물에 매몰돼 실종됐던 남은 근로자가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45살 김모 씨가 상가 매몰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상가가 무너진 지 24시간 만입니다. 구조대는 오늘 아침 구조됐다 숨진 58살 이모 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6m쯤 떨어진 지점에서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김 씨의 어깨와 팔 등을 발견했지만 김 씨의 몸 위로 7m가 넘는 건물 잔해물이 쌓여 있어 김 씨를 완전히 빼내는 데는 두세 시간 정도가 더 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조대는 김 씨가 매몰된 공간이 30cm 정도로 매우 좁고 움직임이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 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40분쯤에는 붕괴 15시간 만에 구조된 인부 이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구조된 지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의 시신을 자택 인근인 인천의 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